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오늘 클린룸 관련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선방을 다행히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클린룸 드라이룸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공장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특히 최첨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뭐 신발이라든지 옷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드라이룸, 뭐 클린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HBM이 됐든 DDR5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설비 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뭐 방금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공장 증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클린룸, 뭐 드라이룸 하면은 반도체만 봤다라면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뭐 태양광 뭐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 안 하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대장주는 신성 ENG입니다. 최근에 신성 ENG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하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LOT 백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관련된 기업들 다 비슷합니다. 뭐 유니셈, 뭐 한양 ENG, 뭐 KN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룸 관련주 IRA 공급망 재편으로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는 신성 ENG와 LOT 백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로봇주 어제에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2차 8월달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보핏 이슈가 좀 있는데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이제 출시가 임팩했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이 보핏 관련돼 가지고 제품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그리고 임상 결과를 최근에 사내에 공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어제 내부 직원들 상대에서 파일럿 체험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측에서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내 어떤 제품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연내 공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내부 직원 상대로 파일럿 체험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파일럿 체험을 기반으로 한 임상 결과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웨어러블 로봇 출시도 이제 임박이 되지만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 또 추가적인 M&A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추가적인 M&A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추가적인 M&A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미래 컴퍼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웨어러블 로봇에 이어서 헬스케어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로봇 사업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자체 어떤 연구 개발보다는 M&A를
회의를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로봇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은 폴드5 그리고 플립5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뉴욕의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갤럭시 Z 플립의 생산 패키징 공정을 시연하는 부스를 좀 설치했는데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8이 전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가 뉴욕에서 끝나 시즌하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독일의 베를린이라든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협업 확대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쪽에 단독 기사로 나온 부분인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그 네이버 랩스라는 그 AI 연구 법인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초고대 AI를 장착한 로봇을 올해 내로 2024년 올해 내로 그래서 네이버가 또 로봇을 공개한다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아마 이런 것도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 신성 델타테크가 조금 유독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상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로보틱스라든지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BB 테크 같은 종목들이 최근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시에 담아보자 이런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SP 시스템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방금 로봇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주들이 의외로 8월 달 좀 좋은 시세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P 시스템스는 상당히 좀 다양한 로봇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교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수평형 그 이동형을 하면서 생산에 도움이 되는 로봇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튀김 로봇 같은 거죠. 커피도 타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무인 로봇 사용할 수 있는 로봇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물류, 포장이라든지 뭐 그 공장 내에서 이동 이런 부분들 관련된 로봇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SP 시스템스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를 거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솔루션만 제공한 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필요한 로봇도 생산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로봇사들하고 다르게 조금 다양한 로봇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죠. 아까 제가 뭐 클린룸, 드라이룸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공장 증설이 되게 된다라면 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아마 그 로봇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장을 작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면 이제 그 안에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뭐 올 하반기 정도나 내년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금요일에 자회사 MI큐브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 지금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 2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1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P 시스템즈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OLED 쪽에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IT 쪽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패키징 이 이슈가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FCPGA를 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플의 아시겠지만은 그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 쪽으로 이제 마이크로 OLED 공급업체로 또 LG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좀 괜찮으시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IT 특히 IT 쪽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MR 헤드셋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가 아시겠지만 마이크 OLED 그러니까 OLED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이 LG 디스플레이였던 그 개발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니를 먼저 선정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를 안 주는 것처럼 경쟁업체 쪽으로는 수주를 주지 않는 기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세대에서 소니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부터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설에서 상당히 좀 둔감한데 최근에 어떤 그 마이크로 올리드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이라든지 수율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원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하기가 좀 벽에 부딪힌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많이 이걸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뭐 생산량이라든지 수율 문제가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천은 또 이제 이런 이슈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프로이천이 그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프로이천은 제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75%가 중소형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그 어찌 보면 한 가로세로가 한 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같은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천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